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많이 접하는데 사실 은사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좀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은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뤄야만 여러분이 은사를 좀 사용할 때 사용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은사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구할 때도 그렇고, 좀더 분명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뭐, 어떤 은사고, 어떤 은사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물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사역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하게 알 때,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실어지고 믿음이 더 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보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6절,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세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어떤 특정한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믿는 자들이 신령한 것을 알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되고요. 사용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분들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바르게 사모하고 그리고 받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은혜의 선물,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게 선물이지만 특별히 이 은사, 은혜의 선물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우리 번역된 우리글 성경은요. 그냥 다 은사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의 은사는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원의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 가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은사가 쓰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 똑같이 그냥 은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은사, 뭐 예언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도레아, 헬라어의 도레아라는 단어로 그것을 해석해서 은사, 선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쓰여진 은사라는 그 부분은 그대로 단어 뜻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은사는 도레아예요. 구원의 그 선물이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이 성령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 때 이 선물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그 도레아, 카리스마가 아니라 도레아를 의미합니다. 예.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은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 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나오는 그 은사. 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에 나오는 이 은사는 카리스마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 그 의미를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 우리가 읽은데 그 밑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기에서 그 나누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는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 12장 6절에 나오는 그 은사도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카리스마,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것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 또 이제 이 성령의 은사의 정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의 그 말씀 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6절에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다 포함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내심,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다 동일하게 은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사 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 그러면 그냥 병치유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통역하고 이러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이고요. 직임 그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분, 직임, 예, 그러한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직분이 뭐세요? 예,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 직분이 그 직임이 또한 은사입니다. 그 직임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할 때 이 사역, 예, 그 직임에 주어진 사역이 있지요. 목사의 직임 안에 목사의 사역이 있고, 전도사의 직임 안에 전도사의 사역이 있고, 집사의 직임 안에 집사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이 주어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그 직분을 통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다 은사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은사와 직임.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지만요. 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이 별로 없어요. 은사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했고 은사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은사와 권위와 직임 이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고 그다음 권위, 그다음 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때로는 이 은사가 권위와 직임을 누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 목사님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보다
더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보셨죠? 예전에 왜 은사자들을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은사와 권위와 직임이 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신 어떤 질서 가운데서 정리가 되지 않고 은사는 눈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굉장히 두드러지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눈을 놀라게 하는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막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은사자에게는 교만이 들어가죠. 그리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요. 교회 질서가 다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런 어떤 직임이나 권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도 또 그 은사자를 또 케어하는 목회자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임이 먼저이고 권위가 먼저인데 은사를 그 위에다 두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특별히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뭐 다 있지만 그 모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권사 이런 부분이죠. 거기에 그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는 같으며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 그 직분을 주셔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직임에 따라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 그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 여러분 치유다 그러면 치유의 사역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지어다라고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게 하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역동케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 성령님, 지임,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세 분이 같이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은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주세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나타나는 은사죠. 뭔가 눈에 보여지는 은사예요. 또 성자 예수님은요 그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역적인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사역적인 은사, 예. 직임을 주어서 그 직임에 맞게 일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목사라는 직임이 꼭 성령의 은사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라는 직임 안에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갖고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직임의 은사예요. 직임을 통해서 일하는 사역적인 은사지요. 또 성부 하나님은요, 동기를 유발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예. 동기를 유발하는 은사. 말이 좀 어려워요. 동기를 유발하는 은사. 예. 뭔가가 일어나서 나타나서 역사가 되어지는, 예.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은사와 직임과 그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능력과 권위의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권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은사자들은 자신이 기도함으로써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교회를 이끄는 권위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능력은 권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은사예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은사가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나 권위는, 예, 권위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 능력, 은사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바로 권위예요. 그래서 권위가 능력 위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을 가지고 그 직임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바르게 세워주고 역할을 주고 일하게 하고 때로는 절제시키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권위와 직임이 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이 부분이 참 잘못된 게 때로는 능력이 권위 위로 올라가고 때로는 권위가 권위의 역할을 못해.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질서를 잡지를 못해. 이것이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능력, 은사를 가진 자보다 직임의 권위를 가진 분이요. 더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은사를 다 케어할 수 있고 잘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운전대를 가진 사람이 방향을 잡아 제대로 가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 은사와 권위와 직임은 서로 위아래 질서 가운데 이렇게 막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권위는 능력 위에다. 그래서 능력,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신 권위자라면 그 권위 앞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은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막 제한해버리고 닫아버리고 그런다라면 함께 연결된 게 아니죠. 이 은사는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사모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것들을 막아버리고 예언을 못하게 하고 치유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라면 그 권위는 그 능력의 은사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의 은사는요. 그러한 은사를 인정해주는 권위와 연결이 돼야 그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같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대로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능력 은사와 권위는 각자 자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열려도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여러분 안에 지침이 있어야 돼요. 예. 권위 안에 순복하는 거.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나의 권위, 내게 우리 목사님이 혹은 내 권위자가 그 일에 대해서 나를 못하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을 인정하고 은사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권위자를 만나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교회를 분란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 가운데 막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만일 그 목사님이 은사를 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분량만큼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부분에서 열지 않는데 밑에서 은사 받은 사람이 목사님을 대적해서 막 싸운다거나
그 권위를 누르려고 한다거나 그런 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은사가 열려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만일 권위자가 그것들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권위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교회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분 손에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세요. 그 목사님을 모르시고 하나님 세우셨겠어요? 그 목사님의 분량이에요. 어찌됐든 그 교회가 더 부흥을 하든 아니면 그 수준에 머물든 그건 그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밑에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항상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게 이 부분에서 맞지 않다 보면은요 문제가 커지면 이제 교회 그 목사님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말들로 막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돼요. 오히려 그 교회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다음 인도함을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럴 때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권위자는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기를 계속해서 강권하신다. 그런데 목사님은 막는다. 그럴 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목사님 뜻에 순종해야지. 그냥 은사도 다 덮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부르시고 일하라고 하시는데도 아, 난 목사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다 덮어버려.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착해 보이지만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거기에 있으라라고 응답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제 2차, 3차 계속 하나님께 확증으로 뭔가를 받는다라고 할 수 없죠. 그거 그 뜻에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은사도 안 쓰고 하나님 어떤 부르심에도 안 따르고 그냥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 그냥 설교 듣고 끝나고 교회에서 어떤 은사도 안 쓰고 밖에서도 안 쓰고 그런다라면 그거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좀 더 어떤 그런 영적이고 혼적이고 그리고 자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시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실제로 제가 연사역을 해보면요. 오래전에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고통이 있어요. 평안이 없고 항상 어떤 궁핍이 있고 항상 질병이 따르고 항상 뭔가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런 삶에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근데 기도를 이제 사역을 하면 대부분 보면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에 부르셨고 사역하길 원하셨는데 계속 그냥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육 간에 다 막 메말라 버리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져 버리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에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그냥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공격받을 수 있는 또 문들을 그냥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요.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예.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의 사명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사명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서 살면요. 거기에는 절대로 축복이 따르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예.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사명이 있으면 나는 그냥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지 내가 생각해보고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삶의 목적,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보호하심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에게 여러분 열의 거의 90%는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나, 뭐, 내가 뭐, 신령하고 내가 예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는,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주시지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있잖아요. 특별하게 뭔가 내 안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은사들. 치유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든가. 예언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 예언의 영의 수준이 아니고 예언의 은사의 단계. 이게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예언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하는 건 예언의 영의 수준에서 예언을 하는 거고요. 사역적인 단계로 갈 때는 은사적인 부분, 그 차원에까지 가고 더 나가서 기름 부음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은사가 되면 예언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든지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고 그럴 때 사역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예배 때 어느 순간 찬양 막 하다가 그때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때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거 그럴 때만 예언할 수 있다. 그건 그냥 예언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담자가 와서 기도받기를 원해서 이제 글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언을 해주고 이건 은사의 단계예요. 그 은사의 단계가 되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의 영으로는 아직 사역의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은사적인 부분 정도가 돼서 은사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그 정도 단계까지 계속 성장시키고 증가시켜 주셨다. 그 사람은 그쪽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그냥 머물러 있다. 혹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축복이 없어요. 계속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조그만 은사 나타난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믿는 자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죠. 예, 그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빈번하게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다 치유가 거의 90% 낫는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치유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공허하고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있죠. 그러나 자기 부르심대로 가서 그 자리에 일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몸은 좀 힘들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그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은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이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요 거기에 만족을 느끼게 돼 있어요. 자기 사명이면 거기에서 막 기쁘고 막 즐거워요. 어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걸 입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 그 영혼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 자체에 기쁨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굉장히 여러분이 은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은사든지. 은사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라면 그걸 계속 주님이 끌고 가실 수 있게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고집 부리고 어떤 어딘가에 안주하고 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 그건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그냥 은사가 있고 내 속에 뭔가 어떤 거에 대한 영혼 구령의 열정이 계속 타오른다. 예.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막 그 열정이 타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부르심이 은사예요. 그거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일 가운데 네가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부르심이죠.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길, 주님이 시키시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끌어가세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언제 저렇게 예언의 영이 예언의 은사가 될까? 예언의 기름 부음이 될까? 참 이렇게 막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이 있으면요. 그 부르심에 나를 기꺼이 드리기만 하면 계속 단계단계 끌어가세요. 끌어가세요. 그래서 그냥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겠어요? 은사를 내가 어떻게 내가 막 만들어서 발전시킬 수가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훈련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나를 기꺼이 내어드려야 해요. 거기에 깨어짐도 있고 거기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거기에 막 상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다시는 예언 안 할 거야.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주님이 뭔가 예언하게 하실 때는요. 또 하는 거예요. 예. 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예.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오뚜기 같이 계속 일어나서 그냥 주님 믿고 가는 거. 예. 아직 살아 있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라면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계속 그 사람을 강하게 강하게 만드시고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극복해 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뭐, 조금 센 사람 만나서 심한 말 들으면 뒤로 뻥 나가 떨어지고, 그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떤 공격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냥, 너는 그러냐 하고, 예, 받을 수 있는 단련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단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사역의 문도 하나님이 여세요. 뭐 내가 뭐 이렇게 나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디 사역 갈 때를 내가 막 놓고 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사역의 문을 딱 여시고요. 가게 하세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부르겠어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좀 와주세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것이 다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때에 하세요. 오늘 우리 민영자매가 졸업식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이제 다른 것들을 보이실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그분이 때가 되면 졸업시키고 그 다음 단계 진학시키고 하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아, 너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애들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때가 돼서 영적 성인이 되면 훈련 잘 받은 자가 되면 이제 나가서 자기의 전공 분야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 왜 부모님이 뭐라 하잖아요. 너는 대학교 졸업해갖고도 놀고 있으면 어떡하냐. 고급 인력이. 뭐 사람들의 막 질타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일할 때가 됐는데 계속 아직도 안에 머물고 있다. 아직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 그거는 주님이 정말 예 책망 주님 앞에 책망받고 책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굉장히 막 공급해져요. 공고해져요. 항상 예배를 드려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데도 뭔가 충만하지가 않고 뭔가 맨날 비어있고 예. 항상 뭐 마음 안에 뭔가 불만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할 것들을 하면요 그 안에서 오는 그 만족 그거 기쁨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동일한 쪽으로 여러분을 지금 몰고 가고 계신다라면요. 여러분이 그것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쪽 방향으로 쓰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걸 계속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 관심 갖고 여러분 예언의 예언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어떤 예언에 관계된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벌써 내 몸의 반은 거기 가 있어요. 예. 벌써 그 사역자는 누구고, 뭐, 언제 하고, 몇 시에 하고, 뭐, 그런 모든 정보들이요. 빨리 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치유사역자다. 그러면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한국에 온다. 그러면 벌써 그 집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알고 싶어지고, 벌써 그때 가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먼저 되는 거예요. 예.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선교라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고, 예. 벌써 막 가고 싶고. 그게 자기 속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막 내 몸이,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내 한마디로 내 영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걸 아셔야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다른 일 전혀 나하고 맞지 않는 일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거기에는. 예. 힘 빠빠지게 일해도 조금밖에 못 거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르심 안에서 일을 하면요, 많은 열매 수확이 있어요. 결실을 막 거두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서 받아야 되지만, 예, 우리가 방언은 다 하잖아요. 방언에 은사 있는 분이 방언, 이제 통역을 할 수 있고요. 통역이 조금 더 발전하면 예언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은사들은 조금씩 조금씩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차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어떤 예언을 주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은사가 열린 다음에 어떤 모임의 자리에 가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나면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예언, 그 모임에 앉아 있는 자들을 향한 어떤 회중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을 안 하면 내 몸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서 주님이 지금 부어주신 걸 바깥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 예, 막 안절부절하고 막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드세요. 그게 왜냐하면 빨리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주신 예언들을 풀어놓으면 그 모두에게 이제 은혜가 되고 또 어떤 축복이 되고. 근데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는 건데, 저는 초창기에 그걸 몰랐어요. 그냥 제 안에서 너무 막 나서는 것 같아서 싫고, 내가 뭐라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 아니, 그래서 싫고, 그냥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참가자로 있었으면 참 편하겠고, 막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안에 막 떨리고. 그런 게 막 있으니까요, 이게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냥, 아, 이게 축복이 되는구나,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냥 절제하지 말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걸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훈련이 되고, 받는 분들도 축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 그렇게 키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진짜 이거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힘든 일도 있었죠. 제가 그랬어요. 아, 나 이제 예언 안 할 거야.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제가 그렇게 나를 봉인시켜 버린 것을 해제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아무런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런 그런 환상도 안 보이고 기도를 해도 깜깜하고, 예, 제가 안 하겠다고 주님 앞에 딱 했는데 거의 9개월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암흑 같은 시간을. 정말 답답했어요. 정말 그냥 하늘이 딱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주님께 손을 들었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네,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정말 겸손해져. 정말 주님이 무슨 그냥 이렇게 눈짓만 해도 다 알 것 같았어요. 진짜 나중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더, 예, 겸손해져가지고 빨리빨리 예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겪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손에 낀 장갑처럼, 예. 장갑은 따로 안 놀잖아요. 손에 반드시 껴져야
그 주인의 손에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훈련이에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한달 전에 은사가 열렸는데 지금 사역하고 있다. 한달 뒤에 벌써 사역하고 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상태로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자신이 죽는 길이에요. 교만한 상태에서 높아지는 건요, 그 영혼을 주님이 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낮추셔서 완전히 겸손케 하신 다음에 쓰세요. 그래서 그 사역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고 낮추고 낮추어서 그런 다음에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하는 일꾼도 축복이 되고, 예. 하나님 원하신 건 그거지.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막 강력한 예언이 임했다고, 막그 다음날부터 예언 사역자로 일하고,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고, 그거는 정말 자기가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역자를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다 뒤안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어떤 주의 종이 사역 가운데 지금 서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뒤안길이라는 게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만 이뻐하셔. 그게 아니에요. 그 뒤안길에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훈련받으면서 걸어온 길이 있어요. 예.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하고 쓰시는 거지, 어느 날 갑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지금 어느 여정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그걸 잘 통과하세요. 지금 잘 통과한 분도 계시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새롭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더 주님 바라보면서, 실패해도 주님 안에서 내가 괜찮고, 또 성공을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나를 드러낼 게 없다라는 거, 그걸 항상 마음에 심으면 돼요. 내가 실패해서 정말 창피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요, 물론 그 느끼죠. 인간이고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막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 그건 아직 덜 훈련이 덜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요, 잠시 그럴 수 있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 뭐 내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지.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남아 있구나. 아,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절 고쳐주세요 하고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주님이 안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 요런 부분 남은 거 고쳐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고치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건데, 내가 뭘 잘한들 나를 자랑할 게 있으며, 혹 내가 실패한들 내가 원래 부족한 사람인데, 예. 원래 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예, 내가 잠시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실수할 수 있죠.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네요. 또 그렇게 깨닫고 다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패도 성공도 그것 때문에 들뜬다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실수해도 깨우쳐 주시고, 다시 고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서 기름 부어서 나를 쓰시는 분.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이요, 뭐가 하다가 안 되고 자기가 실수해서 망쳐놓고는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는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책임도 안 져주시면 막 그래요.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선 언제 하나님 의지했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선 하나님 일 했다고 막 우겨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원망을 해?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잔데, 그분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이만큼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나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요,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그 사람께 아니에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을 막 높이지 마세요.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우러러보는 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자유로움 안에서 기쁨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 안에서 다 막 마음껏 주님이 부어주셔서 풀어낼 수 있기를 원해요. 예. 두려워서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것도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은사를 너무 사모해서 은사만 추구하는 것도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은 이 은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는 주님의 도구다. 그것만 여러분 우리 안에 딱 정리가 되면요. 은사 때문에 교만해질 것도 없고 또 은사 때문에 은사 못 받아서 또 위축될 것도 없고 예, 그래요. 그래서 나라는 예, 내 존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잊어버리고요. 더 많이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겸손함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 있는 그대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주셨으면 사용하고 아직 안 주셨으면 주신 분을 통해 축복을 같이 받고 예. 그리고 나도 사모함으로 또 구하고 그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누가 있다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없어 쟤는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은사가 그 사람에겐 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 예언을 주시겠어요? 다 치유를 주시겠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언을 주고 어떤 사람 치유를 주고 어떤 사람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할 수 있는 상담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 또 사랑의 섬김의 은사를 줘서 또 섬기게 하고 이게 다 어우러져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어떻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은사들 그것들을 발견해서 그걸 주님이 쓰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거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또 은사와 권위를 얘기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부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은사가 어떻게 발견되고 그리고 은사의 종류가 뭐가 있고 또 초자연적인 은사와 또 생활적인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걸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가 발견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은사인 줄 몰랐는데 이것도 은사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것도 다 주님 주신 거라는 거 그것을 정말 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은사의 실제적인 나타나는 그 은사 이전에 먼저 은사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은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떤 마인드로 은사를 추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